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무가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? 머리가 좋아지는 생리TV 퀴즈. 자, 시작합니다. 생리TV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. 단, 부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숫자를 바꾸는 방법.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바꾸죠. 하지만 더하기를 등호로 바꿨다면 당신은 사그룹 천재. 쉬어가는 문제.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. 단, 등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성냥개비 두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. 단, 등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만약 세 가지 풀이를 모두 찾으셨다면 당신은 사거력 천재.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. 단, 등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자, 이제 도형 문제입니다. 성냥개비 4개를 움직여 정사각형 3개를 만들어주세요. 성냥개비 3개를 움직여 정사각형 6개를 만들어주세요. 두 개만 움직여서 여섯 개를 만들었다면 당신의 창의력은 뛰어난 편입니다. 정삼각형 네 개를 만들어주세요. 모든 성냥개비를 움직이셔도 됩니다.
자연이 좋아졌을 때 공간까지도 생각하는 당신. 그대는 사거리역 천재. 성냥개비 형계를 제거해서 일을 만들어주세요. 정답이 새롭죠? 대문자와 소문자의 혼합입니다. 소문자 N을 사용하여 원을 만들었네요. 성냥개비 두 개를 움직여 의자의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. 문제이죠. 성냥개비 세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세요. 수학 기호가 익숙해질 수 있는 성냥개비 문제였습니다. 성냥개비 3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. 자릿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문제였습니다. 꼭 세 자리일 필요는 없겠죠? 문제를 푸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